과제가 있겠지만 소통입니다. 들어달라는 거하고 뭘 얘기하면은 가타부타를 좀 얘기를 해달라. 이번에도 반이 해결이 됐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역량과 경험치들은 순천 시민들 위해서 다 소진하겠습니다. 한 표도 찍어달라고 한 말씀 하시죠. 한 표 찍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춘천을 왔습니다. 호반회도 시내 출마를 하신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육동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춘천시에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고향을 춘천에 갖고 있는 역량을 활짝 피워서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 춘천 시민들의 어떻든 이제 부름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제가 고향을 떠나서 중앙정부에서 기재부, 총리실, 청와대 등을 다니면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국정 전반을 다뤄왔습니다. 한 30여 년 그런 과정에서 제가 중앙의 정부 앞에 갖고 있는 엄청난 인적 네트워크, 이런 자산을 고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듣고 꼭 그런 능력과 경험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얼마큼 시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을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게 참 어렵습니다. 네. 뭐 마음 같아서는 모든 네. 시민들이 저를 알아주시라고 네. 믿고 싶지만은 네.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후보님 예. 자체가 이제 예. 사실 강고판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예. 네. 중앙부처 경험이 남다르다. 그런데다 그때 춘천시에 도움된 게 좀 있었다. 마침 제가 또 기재부 예산실에서도 오래 일했습니다. 예산 포함해가지고 네. 춘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 방식은 굉장히 많았죠. 문제는 시민들께 이런 것을 잘 알려야 되는데 천성이 그게 잘 안 됩니다. 저 자랑하거나 하는 게. 명함에다 쓰세요. 그렇게요? 등에다 쓰고 다니세요.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강원 연구원장님을 좀 하셨잖아요. 춘천에 예. 그래서 뭐 강원도에 어떻든 뭐 마스터 플랜을 다 알고 계신다고 예, 봐야 예, 되겠죠. 맞습니다. 네. 예, 예. 고민이 좀 있겠어요. 이렇게 네. 보니까 또 보이니까 비전은 뭡니까? 뭐 지역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춘천하면 뭐다 하고 확 떠오르는 게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 측면에서는 춘천을 아주 유럽형의 품격 있고 아주 고차원의 그런 관광지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제 산업 측면에서 이런 지식 첨단 산업의 메카로 춘천을 갖다 육성할 그런 과제를 제가 떠맡고자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춘천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어서 오히려 여기서 떠나지 않고 수도권의 젊은 부모들이 춘천을 찾아와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산 많이 따오시면 됩니다. 아, 그럼요. 네. 많이 알아야 따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좋은 장점은 참 중요하지요. 제가 후보자로서 포부를 말씀드린 대로 춘천이 더 역량을 키우고 기타 제도적인 거 예산적인 측면은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네트워크로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뒤에를 좀 보면 후보님의 플랜인가요? 예, 예. 춘천이 그 R&D라든지 첨단 지식산업 중심의 그런 메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교육을 통해서 네. 인구 소멸이나 인구 유출을 막겠습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는 행정이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없는 행정은 올해도 다 허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시장이 돼서 춘천시를 네. 전국 최고의 네. 행정 시스템으로 네. 갖추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요구 중에 가장 하나만 좀 들으신다면? 제가 들은 거는 소통입니다. 행정의 시정은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잘하는 기반에도 반이 해결이 네. 된다 그러잖아요. 네. 제가 더 겸손하고 더 머리를 숙이고 시민들한테 낮게 다가서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꼭 소중한 한 표를 부탁한다는 한 말씀을 좀 하시죠. 네.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춘천이 버젓하고 더 고품격의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다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저를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으로 꼭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린다면은요.
지금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꼭 보시고 그리고 내 편이 아니라 춘천에 필요한 분을 뽑는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이번에 한 표를 행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